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는 좀 생소하시겠지만 D컷 스윙이란 D컷 스윙 D컷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D컷 스윙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는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요.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D컷 스윙입니다. D컷 스윙.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D컷 스윙. D컷 스윙이란 뭐냐면 말 그대로 D자입니다. D. 대문자 D죠. 대문자 D. 예, 알파벳 B, D. A, B가 아닙니다. D입니다. 예, D 스윙.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D컷 스윙을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스윙은 대부분 영어 알파벳으로 얘기하면 O죠. O. O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O예요. 자, 근데 저는 D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뭐냐면 자, 준비 자세를 한 상태 우리가 라켓을 뺐다가 스윙을 휘둘 때 내 몸의 바깥쪽에 있는 공을 휘두르죠. 그죠? 자, 준비 자세에서 테이크백을 하고 스윙을 휘두르려면 내 몸에 가까이 있는 공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멀리 있는 공을 휘둘러야 공의 힘이 받고 스윙에, 그죠? 이 내전과 여러 가지 동작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나는 여기서 스윙이 바깥으로 휘두르죠.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휘두르시고 여기서 또 바깥으로 또 이래 휘두르니까 어떻습니까? 스윙 사이즈가 오버스윙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임팩트에 주입시킬 수 있는 뭔가 간결함, 튕김, 그 다음 힘있게 칠 수 있는 그런 탑법들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동작을 보고 흔히 흘렀다고 표현하죠. 아, 또 흘렀다. 뭐냐면 힘을 제대로 가해주지 못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스윙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은 스윙의 원으로 스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윙 사이즈가 너무 커서 임팩트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예전에 올렸던 강의에서 포핸드 스윙 원리를 제대로 배워보자. 그 강의를 보시면 손목과 팔꿈치의 원리라고 말씀드리죠. 자, 테이크백을 빤 상태에서 임팩트까지는 손목과 팔꿈치를 물론 사용하지만 좀 더 휘둘러주는 스윙이고 공이 임팩트를 맞추기 전 단계부터는 여기서 손목과 팔꿈치로 스윙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서 바로 요래 꺾여 들어오죠. 여기서 이렇게 빙 둘러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을 임팩트를 빵 쳐놓고 바로 여기서 빠른 회전으로 말아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씩 저희 그 회원들한테 농담으로 집 나가지 말고 집에 빨리 들어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나갔다는 집을 나갔다고 표현하는 거는 바깥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돌아가면 이건 집 나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 공이 힘도 받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임팩트에 힘이 제대로 실렸을 때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날아갑니다. 왜냐면 임팩트 이후의 스윙의 이 지연 스윙은 내가 뭔가 간결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회전력으로 만약에 공을 친다면 한 바퀴 돌아야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엄청나게 투포한 선수들처럼 공의 파워를 실을 수 있겠죠. 테니스는 그런 운동이 아니죠. 이 라인 안에 꼭 넣어야 되고 내가 뭔가 공이 날아왔을 때 시간과 내 스윙의 사이즈가 꼭 맞아야 됩니다. 그게 벗어나면 레트에 걸리거나 아웃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알파벳 D를 다시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알파벳 D. 자, 둘러갔다가 바로 들어오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둘러서 스윙을 하고 바깥으로 둘러서 스윙을 하고 여기서 또 둘러가지 말고 원을 그리지 말고 둘러놓고는 여기서는 바로 집 나가지 말고 바로 빨리 집을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헤드 끝이. 그러려면 손목과 팔꿈치의 간절로 임팩트 이후에는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공을 맞추는 순간부터 이 손목과 팔꿈치의 간절이 아닌 팔 전체의 스윙으로 노리니까 자꾸 이 스윙이 커지는 거예요. 예, 스윙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좀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에서 항공 촬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 항공 촬영입니다. 자, D컷 스윙이 뭐냐면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여러분들께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냐면 위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알파벳 D죠. D.
내 몸을 중심으로 바깥으로, 예, 바깥으로 반달 모양의 스윙을 만들고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또 돌아가는 알파벳 O가 아닌 D입니다. 여기까지 12시에서 바로 꺾어서 들어오는 거죠. 자, D.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계속 D. 보시면 스윙이 물론 12시 이후에 약간의 풀림에 만들어지고 꺾어 들어오겠지만, 예, 여기서 여러분들의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D. D를 연상하시면서 이 스윙을 계속 보십시오. 근데 O라는 스윙, 알파벳 O로 스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커지죠. 그죠?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면, 예, 임팩트 때 내가 뭔가 임팩트를 튕겨치는 혹은 임팩트 타법을 좀 힘을 주는 그런 타이밍으로 맞지 않죠. 사이즈랑 공의 시간과 내 스윙 사이즈가 맞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D컷 스윙과 알파벳 O의 스윙의 비교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자, 일단 O의 스윙입니다. 여기서 바깥으로 돌아서 안으로 임팩트 이후에 12시 이후에도 이렇게 크게 돌아가죠. 그죠? 여기서 크게, 여기서 돌고, 여기서도 돌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몸의 밸런스도 자꾸, 내가 이걸 자꾸 스윙을 크게 돌려야 되니까, 그죠? 몸이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허리가 뒤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젖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스윙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근데 제가 말하는 D컷 스윙은, 자, 12시 위치부터, 자,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서 탕, 간결하죠. 그죠? 그렇다고 너무 여기서부터 요래 꺾으면 또 뒤에서 보신 것처럼 저렇게 생각하지 못할 정도 날아갑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손목에 스냅을 쓰라는 게 아니라, 예, 쓰임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다시. 자, 손목에 팔꿈치, 손목 팔꿈치로 지금 앞에 보시면 공을 맞는 순간부터 바로 나는 둘러가지 말고 간결하게 접어 들어오라는 겁니다. 다시, 자, 탕! 이런 식이죠. 자, 보시면, 자, 힘 모았다가 여기서 탕! 이런 식이죠. 다시, 자, 많이 둘러가지 말고, 많이 둘러가지 말고 내가 공을 좀 간결하게 탕! 그죠? 네, 다시 잡았다가 탕!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 이게, 손목이 써지네. 그 다음 팔꿈치가 돌아가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내가 손목과 팔꿈치의 관절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팔꿈치는 축입니다. 예, 팔꿈치가 축이에요. 자, 근데 내가 스윙을 하고 난데 팔꿈치가 자꾸 이렇게 내려가는 분들은, 네, 디컷 스윙이 될 수 없습니다. 뭔가 회전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뭔가 여기서 스윙의 결이 중간에 이렇게 끊기는 느낌이 들죠. 물론 우리가 앵글샷이나, 저 보십시오. 자, 포인트 쪽으로 날아왔을 때 앵글샷이나 상대의 발 밑에 떨어뜨려야 되는 공은 이렇게 팔꿈치가 내려오는 게 맞아요. 그죠? 떨어뜨려, 힘을 줄여서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거는 내가 팔꿈치가 여기서 싹 이렇게 말아 들어가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힘을 주는 스윙에서는 팔꿈치가 밑으로 내려오면은 힘을 못 씁니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요 팔꿈치들이 축이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지만 하나 더, 예, 오늘 기분이 좋아서 더 알려드리면, 오른쪽 어깨, 또 여기서 오른쪽 어깨를 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자, 오른쪽 어깨는 팔꿈치보다 더 앞에 축이죠. 더 중요한 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나중에 제가 어깨에 대한 이 또 축에 대한 강의는 다음에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요. 자, 어깨와 팔꿈치는 진행을 한다는 느낌보다 내가 최대한 축이기 때문에 중심을 잡자. 그리고 손목과 팔꿈치를 접어서 내가 뭔가 스윙의 임팩트 이후의 스윙은 말아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자. 거기에 포커스를 들고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지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치던 흘러가는 느낌, 뭔가 이거 힘이 안 들어간다. 나는 스윙이 크고 공은 왜 힘이 안 생기지? 그런 느낌보다는 간결해졌다. 이제 공에 임팩트 시에 힘이 실리네.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아, 오늘 많이 덥네요. 습도가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